예, 학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진흥 주관 기념 학술대회 학교 운동부 폭력 예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인천대학교 박정준입니다. 최근 우리 스포츠계는 지도자 폭력 문제와 더불어서 유명 선수들의 학교 운동부 폭력, 이른바 학폭 미투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 학교 운동부 폭력 문제의 실태 원인을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패널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소홍윤석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송윤석 과장님은 이 바쁘신 가운데 귀한 자리를 해주셨고요. 특히 오늘은 과장으로서 마지막 이 자리이시고, 다음 주부터는 소통 정책관으로 승진을 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 전주교육대학교 송지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송지환 교수님은 현재 학교에서 학생 처장과 생활 관장을 맡고 계시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현우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일부 저희 발제 사회와 더불어서 오늘 토론까지 아주 전문가적인 식견을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체육고등학교 고재상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재상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직접 체육교사로 근무하시면서 야구부, 체조부 감독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는 양궁부 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아,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2019년 1월, 저희는 이 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선수 성폭력 문제부터 작년 2020년 6월, 고 최숙현 선수가 직장 내 지도자 그리고 선배 선수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가 알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선수 간 폭력 문제도 여러 종목에 걸쳐서 고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물론 우선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처벌을 원하는 일반 국민들의 청원도 13만 명 이상이 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선 이 학교 운동부의 학교 폭력 실태가 어떠한지 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조사의 주체는 교육부였는데 오늘 교육부에서 연구관께서 나오지 않으셔서 제가 한테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에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다시금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됐고요. 교육부는 매년 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 1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더 심층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면접조사나 이런 걸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수 지도자 모두 포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학교 체육 안에서 관계자들은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작년 조사에서는 어쨌든 선수들 55,425명을 조사를 했고, 대체적으로 거의 93% 4% 정도의 학생 선수 중에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학생 선수의 680명, 그러니까 한 1.2%가 그 피해를 당했다고,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뭐 가해자의 일부, 520여 명 정도를 확인하고 교육부에서는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쨌든 이제 피해 정도가 전체 학생 수의 1.1%라고 하면
뭐 별로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피해 응답률이 한 1.2%, 수치상으로는 뭐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조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게 줄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학교 폭력 피해 사례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말 줄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신고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면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예, 예. 제가 먼저 예, 먼저 말씀드리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도 문체부나 교육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인권위 조사를 봐도 그렇고 저희가 또 이제 그 금년도에 저 학폭 미투 사건들이 막 벌어지면서 긴급하게 또 학생 선수들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도 답변율로는 분명히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답변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겪게 되는 그런 위기의식이랄지 그리고 그런 어쩐 부자연스러움들이 정말로 100% 다 신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걱정과 우려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에서도 조사를 할 때 처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뭐 그 피해 사실을 이렇게 바로 확인하기보다는 좀 취약한 지구들을 이제 심층조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그런 답변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방식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식들이 100% 신고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교육부 조사에서 그 조사 방식에서도 어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지적되기도 했는데 우리 그러면 그 송지현 교수님 그 국가인권위원회 어떤 조사하고 예. 연관지어서 예.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학교 운동폭력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요 국민인권위원회에서 두 차례 조사가 있었습니다. 19년도 11월하고 올해 21년도 2월에 했는데요. 그 결과로는 과거에 비해서 폭력 또 인권 침해 경험들이 낮아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한 50% 정도 낮아졌다고 보고 있는데 그 두 차례의 조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폭력의 가해자 유형, 즉 예, 폭력의 가해자 유형은 지도자와 선배, 예, 지도자에서 한 70% 가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배가 한 50.9% 정도 나왔었는데요. 이 가해자 유형에서 폭력이 인권 침해가 줄었다고 거기서 높게 지금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률은 이 조금 데이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아직도 그 학교 폭력과 인권 침해가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작년도 방금 저기 송인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부하고 문체부가 같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55,425명을 했는데요. 피해 정도가 680명, 1.2%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운동부의 어떤 폐쇄적인 문화를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지금 우리 그 학회 회원님들 검색창에다가 학교 운동부 그 실태 조사라는 걸 치시면요, 거기 학교 운동부 폭력 실태라고 해서 무수히 많은 어떤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 자료도 있고 언론 자료도 있고 거기에 보시면 대학 운동부 3명 중 1명은 폭력 피해 YTN에서 나오고 있고요. 프로야구 선수들도 절반 이상이 신인 선수들도 폭력 경험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실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들을 보면 이를 크게 만들지 않고 싶어서가 거의 지금 70%, 69.9%가 응답하고 있고요. 또 폭력이 훈련의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40% 정도. 또 이렇게 운동 중에, 운동부 생활 중에 이렇게 폭력으로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게 한 20.8%. 또 대응해봤자 어차피 이것들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율도 한 36.5%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운동부 폭력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어떤 그 지금 운동부에 소속돼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학생 선수들에게 어떤 폭력의 수용성들이 이런 것들은 아주 높다. 또 폭력 문화의 어떤 좀 문화들이 좀 체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부터 작년에 교육부 전수조사까지 전체적인 이 수치를 보면 산술적으로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 줄어든 원인이 정확하게 조사 방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줄어든 문제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이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고재상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어떤 이런 조사에 임했던 그런 어떤 상황들 그다음에 실제로 학교 폭력, 학교 운동부 내에서 그런 폭력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런 전수조사를 하는 학생들은 본인들이 어떤 폭력을 당했다는 것들에 대한 정의 자체가 신체폭력인지 언어폭력인지 어떤 뭐 따돌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체폭력을 이제 폭력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치상으로 좀 줄어들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한 10여 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어떤 지도자들의 폭력이라든지 그게 뭐 신체적인 거라든지 언어적인 거라든지는 줄어들었다고는 보이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어떤 뭐 따돌림 또는 심부름 그리고 괴롭힘 등은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는 이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기숙을 아예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대외 출전이나 동계훈련 기간 같은 경우 이제 지도자들이 지도 공백이 생기게 되면 그런 곳에서는 어김없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종목 간에 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야구나 축구 종목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아이들의 그 어떤 응답 빈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도 암묵적으로 이제 함구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개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야구 같은 단체 종목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종목 선수들마다 그 응답에 대한 그 반응이나 유형도 좀 다르다라는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러면 아까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어떤 폭력을 직접적인 어떤 신체적인 가해라고 생각하는 경향 외에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다양한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재상 선생님 조금 더. 예. 아, 네. 우선은 이제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폭언이나 폭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운동하는 친구들 자체가 훈련 분위기가 강압적이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의 주의 환기나 또는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 스스로도 당연하다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어김없이 이제 뭐 욕설이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근데 그게 어떤 뭐 학부모들도 와서 이제 있는 상황인데도 뭐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내키는 대로 하는 지도자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의 문화 자체가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운동부는 이제 어떤 학년 체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학년 체계가 없는 그 여러 학년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 학년에 따라 위계가 생기면서 그 지도자들의 행태들을 그대로 이제 답습하면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전수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그 폭력 말고도 어떤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얼차려, 집합 같은 그런 가혹 행위 내지는 최근에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것보다는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그 심부름, 빵 셔틀 뭐 이런 그 사례들이 점차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정현우 박사님, 그 스포츠 정책과학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이런 학교 운동부 폭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구나 보고가 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 운동부를 가지고 직접적인 조사는 하지는 않았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인권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작년에 체육인 실태 조사를 해서, 물론 거기에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선수는 포함되지 않고 현재 실업팀이 일하고 있는 선수 그리고 생활체육, 전문체육에 일하고 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인권 관련 설문을 했었어요. 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수치가, 정확한 수치를 제가 좀 발표하기 좀 힘들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떤 수치가 나왔던 거는 어쨌든 조사 방식의 문제였거든요. 과거 인권위 조사에서는 그 학교 운동부에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이 물었던 방식을 썼다고 했는데, 그 방식은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낙인 효과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근데 최근 실태 조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직접 조사해서 그 SNS 조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 SNS로 저희가 설문을 전달하고, 그 개인의 최소한 그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럼 뭐 인권에 관련된 질문에서도 답변이 좀 자유롭게 나왔다. 물론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게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인권 조사에서는 조사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그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인권 관련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향후 조사에서도 그런 뭐 요즘 워낙 SNS라든지 스마트폰을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면 이런 인권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온라인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가운데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응답률이나 신고율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최근에 그 3, 4월에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도 신고 집중 기간을 두고서 이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현황이 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지요? 아직 뭐 신고 기간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요. 아시겠지만 이제 3, 4월에 집중 신고를 하고 있는 건 학폭과 관련된 그 지난번 저 뭐 배구 뭐 등등에서 벌어졌던 이제 과거 학폭에 대한 이제 사례에서 저희가 이제 학폭과 관련된 중요 등이 강조됐기 때문에 학생 간에 이제 벌어진 학생 선수 간에 벌어진 학폭 관련된 신고를 받았고요. 10여 건의 신고가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그 소위 말하는 징계시효나 뭐 저 형벌시효가 지난 5년 이상 아주 오래된 사건들이 일부가 있었고, 또 일부는 현재 지금 그 기간 안에 현재 벌어지는 이제 상황들에 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학폭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지도자 분들하고도 비슷하게 이제 학폭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학생 간의 얘기를 먼저 좀 하자면, 최근에 저희 학생 스포츠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학폭과 관련된 학폭 관련된 이제 위원회들 내 논의도 있었고, 그 뭐 저 민간 재단의 발표들도 있었는데, 학폭의 방향도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전에 육체적인 고 신체적인 폭력과 폭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중심으로 하는 따돌림이나 집단 따돌림 이런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운동 학생 선수, 그러니까 스포츠 운동 선수 안에서도 그런 식의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이제 저기를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뭐 스포츠 윤리센터를 물어보셨으니까 뭐 3, 4월 동안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아직 제가 일주일 남았는데 뭐 한 10여 건, 정확히 11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 신고는 상담은 이제 훨씬 많은 데 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유형이나 사례를 좀 통해서 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일단 이 실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과연 기본적으로 어떤 그 피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그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학교 현장 사례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불문율처럼 이렇게 그 운동부 내 문화처럼 있어서 본인들의 그런 그 피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 자체를 조금 꺼려하고요. 일단은 그런 사실을 어떤 뭐 감독 교사라든지 뭐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은 요청하지만 지도자들 자체로 해결하기에는 사실 사안이 실질적으로 폭력, 신체 폭력보다는 대부분이 다 언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냥 원만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어떤 학생들한테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만 해주면 이런 식으로만 다 해결을 하려고 원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이제 실질적으로 마음이 얼마나 다치고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확인이 되죠. 예.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바라보는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 거의 이제 어떤 패배자나 뭐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다 보니까 운동부 내에서 적응 자체를 잘 못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 또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쌍방 간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운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해가 바로 드러나고 그것이 그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상황보다는 역시 피해 상황 자체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눌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운동부 권력 관계가 아까 그 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지도자와 학생, 또 선배와 후배, 또 운동을 잘하는 학생과 운동을 못하는 학생의 이런 권력 관계가 생기는데요. 이런 권력 관계에서 운동부가 왜 한 개인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냐면 운동부는 또 다른 문화를 갖고 있고 일반 사회와는 조금 격리된 어떤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계속 생활해야 된다는 거, 외부와 교류도 잦고 소통도 잘 안 되는 그 공간에서 어떤 이제 지도자나 선배보다도 이 동료의 학생 선수끼리의 어떤 폭력의 피해는 한 개인으로 하여금 무력감, 우울증, 또 공황장애, 또 화병, 나중에 이제 화병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비사회적 성향을 갖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커가면서 더욱더 정신적 문제로 이렇게 커가면서 운동부 폭력이 일반 그냥 학교 폭력보다 오히려 더 한 개인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네. 상당히 그 피해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학교 운동부 내 폭력의 어떤 원인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고재상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감독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독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직접 운동을 지도하시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코치 선생님, 네, 그다음에 더 그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현장에서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원인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것이고 또 학생들 간에는 또 어떤 그런 폭력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우선 일단은 아이들 포함해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이들의 목적은 경기력 향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승리 그런 것들을 원인을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상급 학교 진학, 중학생은 고등학교, 고등학생은 대학교인데 그 사다리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지점에 경기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이제 훈련을 양을 늘리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용납을 하지 않는 분위기. 또 아이들 간에서도 누군가 실수하게 되면은 그거를 몰고 가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폭력의 원인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또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경기력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익인데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어떤 지도자들 성과 상향을 반영을 할 때 그 경기력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항목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놨지만 아무래도 이제 경기 실적이 지도자들의 성과상여금하고는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또 그거를 또 염두에 두고 아이들 지도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그런 이제 분위기, 공포 분위기도 조성되고 훈련도 예,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더 많은 걸 바라게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감정이 실리게 되고 하게 되고 아이들도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경기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실적 자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단체 종목은 혼자에선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동료나 후배들한테 강요하면서 이제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나 봅니다. 네. 어쨌든 그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 지도자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팀 내에서 그 선수간에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그 폭력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문체부에서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이런 폭력의 원인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이제 조재상 선생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을 다 분석을 똑같이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도 그 기본적으로 정부도 이 그걸 개선하는 방향들이 다 이제 어떤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그런 그 학업 그 성과 중심의 또는 지나치게 경쟁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지도자의 평가 항목에 그 저 성적뿐만이 아니라 뭐 인권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포함시키려고 이제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온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혁신위의 공고안 같은 데서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대학 그 특기자 전형도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또 한 가지 거기서 또 한 가지 이제 플러스되는 부분들이 아까도 계속 이제 폐쇄적인 구조랑 그 유계적인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경쟁과 그 구조들이 결합되면서 그 전체적으로 제가 뭐 체육계를 너무 좀 이렇게 나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인권 감수성이 너무 떨어져 있는 그 구성원들이 인권 감수성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이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해보거나 이제 만나면 심지어는 학생 선수들은 정말 그런 경향들이 많고 심지어는 이제 뭐 실업팀의 선수들마저도 그 물리적인 저 압박이나 물리적인 폭력, 그냥 폭언, 협박에 준하는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자기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고 그래서 뭐 참는다 뭐 내지는 나를 심지어는 더 조심하게는 아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감독님 이런 얘기까지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듣는 적이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이제 인권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스포츠 그게 선수나 지도자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감수성도 낮고 그 다음에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지영 교수님께서 예. 방금 좋은 말씀 하셨고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경기력 향상,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과고요. 그 이전에 이건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면 한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을 제가 폭력을 가할 때 그래 너의 경기력을 위해서 내가 폭력을 가한다. 이것은 아주 차후 문제입니다. 우선은 지도자나 아까 선배들의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문제가 표출했는데 그러면 왜 감정적인 문제들이 운동부 지도자들에게 특히나 있냐. 예민해져 있거든요. 왜 예민해져 있냐. 예를 들면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예민해져 있죠. 그 학생들이 왜 예민해져 있습니까? 곧 아주 중요한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도자나 아까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자기가 평가를 받아서 자기 생업이 존폐 위기에 있어요. 아주 예민해 있겠죠. 또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이 조기 전문화 과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진로에 폭도 좁고 그러니까 진로의 확보,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록이나 성적, 메달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회는. 그러면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실은 그런 결과물들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아주 예민해져 있는 거거든요.
예민해져 있을 때 바로 정서적 문제가 이게 충동적으로 이게 표출되는 게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왜 때릴까? 근데 코치들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코치 한 90여 명을 만나봤더니요. 때렸을 때 이상하게 효과가 있답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 보니까 때렸을 때 부쩍 강화가 있을 때 실은 경기력이 좋아지는데요.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긍정적 강화, 하나는 부적 강화예요. 근데 예를 들면 평행봉을 학생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 평행봉을 10개 하든 20개 하든 아무 상관이 안 한다고 지도자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학생은 아마 한 10개인 게 최소 단위로 하고 자기가 조금 체력 떨어지면 내려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부적 강화를 줍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부적 강화가 일어나면요. 그 학생이 위험하다 이걸 감지하고 살려고 생존 살려고 그 수행을 몰입하게 돼요. 그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폭력의 원인에 그런 예민함 그런 것들을 실은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제도 또 이런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떤 구성원 안에서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문제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폭력이 경기력에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걸 경험한 지도자와 그 다음에 학생들도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면 사태는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고재 선생님 학교에서 여러 부가 있잖아요.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마다 이런 지도자 또는 선수들이 폭력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 인식은 어떻습니까? 훈련에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교수님 말씀처럼 송재현 교수님 말씀처럼 그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몰입할 때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은 특히나 또 아이들도 그런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 민주적인 분위기에 있을 때는 뭐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훈련 상황 자체에 몰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그 선배들이 또 분위기를 또 잡아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은 뭐 암묵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권 감수성 내지는 폭력을 대처하는 주체적인 민주 시민 의식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불어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폭력이나 폭력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부조리들 이러한 것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제도적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체육 특기자 전형들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성과에 대한 압박, 그 성과에 대한 압박이 결국은 폭력을 양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체육 특기자 제도가 갖고 있는 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네. 일단은 제가 지금 양궁부를 맡고 있는데 올해 처음 이제 양궁부를 맡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 진학 관련해서 이제 대학교 이제 입학 전형들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양궁 종목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을 반영하는 학교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경기 입상 실적이 대학교 자체적으로 그거를 설정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최저학력제란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에게는 결국은 그거는 이제 그냥 학생들 어떤 운동 포기하거나 진로를 변경한 학생들에 대한 마련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는 인식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e스쿨도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e스쿨도 학생들이 한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하고 좀 현장하고의 괴리가 아닌가.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경기력이 우수한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 본인이 휴식하거나 아니면 치료받기 위해서 그냥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결과 해버리는데 오히려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회복이 더 빨라지니까 경기력이 더 높아지니까 예.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시 제도에서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체육 특기자의 경기 실적이 중심이 되고 최저학력이라든지 학력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분위기에서는 학생 선수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제도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성과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분위기를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대학에서는 이런 어떤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방금 이제 고재현 선생님 얘기를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운동은 공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공부하는 학생 선수, 운동하는 일반 학생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아주 나중에 악성 댓글의 어떤 그런 위험도 감지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공부하는 학생 선수 정책에서 그 운동하는 학생 선수가 최저학력이 미달되면은 대회를 지금 못 나가게 하죠? 그죠? 그러면 운동하는 일반 학생의 입장에서 일반 학생이 우리 학생 건강체력평가 저체력이 나왔을 때는 대학에 그 시험을 칠 수 없어야죠. 만약에 근다면.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의 가치에서 얘기할 때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 명예, 그 다음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부와 운동,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공부가 주지교 과목이라면 주지교 과목의 어떤 뭐랄까요 가치는 높게 평가하면서 이 운동의 가치는 낮게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 대안으로는 공부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것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문제 해결력, 수리력, 이해력, 독해력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 해결력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꼭 수학으로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하냐? 운동으로 기를 수 있거든요. 예를 제가 하나 드리면 물구나무를 쓰라고 했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가냐면 1970년대 스매트 배운 2000년대 지도자가 그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너 이거 해, 이 방법대로 해. 그럼 그 학생은 아무런 가치 영향이 없습니다. 생각 없이 우리 지도자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구조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물구나무를 서는데 어떻게 하면 잘 서질까 탐색도 해보게 하고 이렇게도 서보고 저렇게도 서보고 또 나중에 대한 체육회 홈페이지도 알려줘가지고 그런 동영상도 보면서 분석도 해보고 그러면 자기가 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죠. 그러면 내용도 줄여지고 질적으로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물구나무를 서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는 옆에서 이제 조언자로서 자문자로서 옆에서 조력자로서 도와주죠. 그럼 그 학생이 나중에 운동을 하다가도 운동이 이제 실패해요. 부상을 당해서. 그래서 통닭집 사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닭을 날개를 띄어서 날개만도 구워보고 또 100도로도 구워보고 200도로도 구워보면서 예를 들면 그 자기가 어떤 창의적인 어떤 통닭집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지금의 어떤 방금 가혹하게 예를 들면 어떤 운동하는 일반 학생, 공부하는 학생 수 이런 제도로서 어떤 이 정도 되지 않으면 너를 예를 들면 선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그런 방법 면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교육과정, 운동선수들에게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과정들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최저학력의 어떤 실효성 문제가 좀 중요하고, 그러려면 그 정말 학습이라는 것, 공부라는 의미를 체육이라는 개념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학생 선수가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는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정현우 박사님, 이 체육특기자라든지 이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조금 특이한 제도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이런 대학 입시에서의 어떤 그 학생 선수 입학,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특기자 제도라는 용어가 사실은 조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네. 체육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 대학에 가는 제도는 대부분 국가 다 있습니다. 있고 체육 대회 성적으로만 가는 데가 저희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 특기자라는 것이 너는 체육 특기자이기 때문에 체육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승리 지상주의를 초래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NCAA 같은 전문적 기관이 고등학교 학생 선수의 대회와 학력에 대해서 모든 걸 관리를 합니다. 그거를 그 학생이 자기 원하는 대학에 갈 때 NCAA에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대학에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등학교 학생 선수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집단이 있는 거죠. 전문적 집단이.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집단이 없고, 일본 같은 경우도 체육특기자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 클럽이 워낙 저변이 확대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학생 선수인 거예요. 물론 아주 올림픽 수준의 특출한 선수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대다수는 우리처럼 소수의 학생들이 뭐 6년이면 6년, 9년 동안 모든 열정을 바쳐서 한 종목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을 두루 거쳐서 본인이 잘하는 종목을 가지고 그 실력과 함께 논술시험을 봅니다. 반드시 논술시험이라든가 또 내신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대학에 가서 과연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일본 학생들은 대학 가서도 본인이 법학과라 하더라도 운동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안게임 수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지역에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로에 있어서도 상당히 저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에 있고요. 제가 이제 계속 듣고 느낀 점은, 제가 어쨌든 학교폭력을 얘기할 때 체육특기자 제도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하는데 저희가 체육특기자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상상해보면, 그때는 저희가 체육 저변이 상당히 낮았고 선수가 부족했을 때 어쨌든 좋은 유인책으로 체육특기자 제도를 만들었죠. 그게 불과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전과 지금이 정말 우리가 스포츠 문화로서 똑같은 환경인가? 전혀 아니거든요. 40년 전의 제도를 지금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은 저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평창올림픽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올림픽 메달을 좀 관심이 많았던 거에서 그 승부의 과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때 언론 보도도 그렇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은메달도 좋다, 다만 공정하게 뭔가 스포츠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퍼졌습니다. 퍼졌는데 그런 스포츠 문화를 못 따라가는 게 지금 학교 운동부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 폭력도 줄고 있고, 물론 학교 폭력도 일어나고 있지만 줄고 있고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변화의 속도가 늦은 게 학교 운동부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단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포츠가 발전한 형태를 보면 결국은 군대 문화와 그리고 우리가 사회 정치적인 변화와 같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문화 하면 뭐 군대 가면 아시겠지만 멀쩡한 사람도 군대 가는 순간 자신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죠? 상명하복이 중요하고 특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그죠? 수단의 그런 윤리성은 크게 중요하진 않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군대에서 핵심은 이겨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거죠. 학교 운동부도 똑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는 앞으로 제가 한번 신속히 고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기자 제도와 유사한 제도는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있지만, 경기 실적만을 가지고 아주 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그 학생을 선발하는 것, 그 다음에 40년 동안의 변화된 사회 환경, 일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 운동부와 그 다음에 스포츠계의 어떤
더딘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이 폭력 문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런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그 학생 선수들은 지금 학생 선수들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학생 선수들은 지금 조기 전문화 과정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직업군으로 어찌 보면 빨리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진로에 아주 그 폭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치열하지요. 그리고 예민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동기도 나의 어떤 라이벌이 되고 나의 어떤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립대 운동부 같은 것들을 보면요. 지금 대학에서 다 운동부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체육 관련 기관들을 보면요. 지금 이런 그 학생 선수들의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일반인들이 90%가 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운동 특기자들을 지금 정책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학교 육성 종목을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국가에서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을 또 해봐요. 운동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로의 폭이 좁고 내가 직업 안정성을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안에서 너무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평등한 관계, 권력 관계, 또 그 폭력의 어떤 폭력이 있으면서도 내가 거기에 그런 문화에 예를 들면 그냥 수용하게 되는 거,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 나의 직업의 안정성이나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열어주고 진로의 폭을 조금 넓혀주고 또 그런 학생 선수들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국가 차원에서 그 제도적으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예. 네네.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서 어떤 학생 선수의 진로의 다양성, 고용 안정성이 좀 다양하게 되고 어떤 한 가지 진로만이 아닌 다양하게 되면 조금 더 그런 어떤 압박에 대한 부담도 좀 덜고 더불어서 지도자분들도 그런 성적에 의해서 고용이 계속 유지되거나 인센티브를 받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지속된다라면 상당히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압박 또는 강압적 또는 폐쇄적인 구조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고용의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문체부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 또는 뭐 직장 운동부 경기부 지도자의 어떤 고용 문제는 뭐 저희들 다 느끼고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이런 지도자들이 계속 성과주의를 계속 고수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뭐 학교 운동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 예컨대 체육교사 선생님이 직접 한다거나 뭐 하는 경우야 이제 직업 안정성을 갖고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 뭐 종목과 또 육성을 하고 있는 저기 그 종목에 따른 일종의 계약으로 특별 고용 관계에 의한 코치를 선임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계약 기간이라는 게 뭐 단기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거나 뭐 또 하나는 뭐 저희가 스포츠 강사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 강사 뭐 사업도 있고 한 2천 명 정도 다는 스포츠 강사 사업도 있지만 뭐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규 저 체육교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네. 이제 밖에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지금 제가 호재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전문 학교 운동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저 고용 형태가 선생님이 되지 못하고 운동 코치가 되면서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걸 이제 안정적인 고용 관계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교 현장과 제가 뭐 사실 교육부가 아니라서 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타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뭐 공무원의 양산의 문제도 네.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학교 입장에서도
그 뭐 영원히 존속하는 종목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그런 현장 현상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저 지도자들에 관한 저 그 좀 투명성이나 최소한 고용의 투명성이나 안정성 등을 이렇게 평생 직업으로 보장해주지 못하지만 계약 관계의 개선이랄지 일방적인 계약 관계 개선 문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이제 법제화나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에 있어서. 예. 네. 그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도 이 지도자의 고용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고용 문제가 안정이 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런 어떤 정규직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요구를 받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고용이 안정되게 유지를 하려는 시도교육청도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시도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계속 학교를 지원하는 제도 여러 가지가 모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실현될 가능성 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문체부와 재정 당국의 생각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문체부는 오래 전부터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어디 특정 뭐 시도 체육회나 아니면 특정 그 뭐 체육 공단이나 이런 데서 장기적으로 고용을 하면서 뭐 파견하는 형식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첫째로는 이제 재정 당국에서 그 많은 예산을 뭐 사실 지원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 그 저 직업 고용 관계의 변화도 이제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는 이제 우리 체육 관련된 분들은 직업의 안정성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환경에 처했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제로 안정적 고용 관계에 있던 고용 관계들도 점점 4차 산업이니 여러 가지 시대적 환경 변화에 의해서 탄력적인 고용 관계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런 추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물론 이게 다른 사실은 다른 궤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재정 당국이든 누구든 누군가를 설득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뭐 측면들이 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하고 싶기도 하고 저희는 뭐 추진해 왔지만 희망은 더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용 체계의 어떤 변화가 결국은 뭐 정규직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 좀 더 고용 계약 내용에 대한 이런 문제도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에 대한 어떤 고용 문제 안정도 어느 정도 그 학교 운동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좀 민감한 얘기지만은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문제와 더불어서 정말 지도자가 제대로 그 교육을 받고 있고 자질을 갖추고 있고 이런 인권 민주 시민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지도자를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체제가 어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누가 예, 정일호 박사님 혹시 예, 현재 그 생활체육 지도사라든지 전문체육 스포츠 지도사 예, 이런 저희 지도자 체계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 현재 상황에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어쨌든 지도자 고용 문제는 어쨌든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이제 교육청 소속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그 고용 문제는 어쨌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높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 자격 관련해서 이 교육 이 제도가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풀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가 학교 폭력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 우수한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을 해야 하냐? 그러면 그건 양성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그걸 책임져야 하느냐, 아니면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 전문체육 지도자처럼 자격 제도가 그것을 담당해야 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섣부르게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고, 어쨌든 현재 기준에 전문체육 지도자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사가 있어야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지금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그 자격을 갖춘 지도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뭐 인격적인 교육을 할 수 있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과학적 코칭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과거에 그 저희가 2015년 전에 자격제도 바뀌기 전에는 어쨌든 생활체육, 전문체육이든 대학에서의 교육이 자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격 요건에 반영되었는데 어쨌든 시대 흐름인지도 몰라도 18세 이상이면 이제 2급 생활체육지도사를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체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도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으로 됐고 더 큰 문제는 한번 여러분이 그 체육지도자 자격을 한번 검색을 하시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제도가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특별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나 또는 선수 경력이 있는 분들은 또는 체육교사는 특정 시험이 면제가 돼요. 그래도 국가대표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에서 필기, 실기, 구술이 면제입니다. 그러면 연수만 받으면 바로 자격증이 나온 거죠. 그럼 과연 그러한 물론 국가대표 출신들도 상당히 좋은 지도자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격에서 특정한 뭐 체육교사든지 국가대표라든지 특정한 그런 직군에게 그 자격 면제를 준다는 건 사실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도자 배출량이 뭐 생활체육 지도자 중에 10만 명씩 나온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체육 지도자가 전문인으로서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 생각은 자격 제도를 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격 응시 요건을 높이고 저희가 많은 양의 지도자를 배출한 것보다는 적은 양의 지도자를 배출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가 앞으로 남은 숙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저희 왜 예를 들어서 그 공립학교 교사는 교사 자격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만 교사가 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할지가 결정되는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 지도사나 전문스포츠 지도사는 그런 공식적인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그 각 단계마다 자격 기준이 있는 거죠.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는 그 기준이라는 게 18세 연령이고 그리고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는 운동 경력이 3년. 그러니까 그 자격 기준이라는 것도 연령이고 운동 경력 여부. 그리고 2급에서 1급을 따려면 이제 3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세 가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 이외의 자격 기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운동부 지도자라면 체육 지도자라면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갖춰서 실제로 본인의 훈련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죠. 다만 이제 그걸 연수해서 여러 가지 과목으로 반영을 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에서 그 종목 특성에 맞게 지도자를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는 자격을 딴 분 중에서 실제로 학교 운동부에서 지도자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명이 자격을 땄는데 그중에 한두 명이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격이 과연 국가 자격으로서 정말 효과성이 있을까? 또 저희가 보수교육을 통해서 뭔가 관리를 하고 싶어도 그죠? 지나치게 많은 그런 배출자를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또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는 상당히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 시점에서는 기존의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지도를 했던 지도자들을 어쨌든 좀 더 과학적이고 더 나아가서 교육적인 코칭을 좀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우수한 지도자들 분들은 그냥 어쩌면 학생들은 운에 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운 좋게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정말 잘 클 수가 있고 또 어떤 학생 선수는 운이 없어서 잘못된 지도를 만날 수가 있죠. 그런 환경을 깨려면 출발점은 결국 자격 제도고 더 나아가서는 뭐 대학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공부하는 학생 선수의 그런 문화가 같이 병행이 돼야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격증을 얻는데 응시 조건은 있는데 그야말로 그 지도자 상이라든지 그 지도자가 갖춰야 될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역할이라든지 자질에 대한 이런 것들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혹시 그 송윤석 과장님, 이 문체부가 전체적인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고 그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무슨 과목을 봐야 될지 어떤 응시 조건이 필요할지 외에 전반적인 저희 변화된 사회에서의 스포츠 지도자 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은 이제 지금도 꾸준히 사실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에 뭐 정부가 사실 하기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는 열려 있던 영역을 규제로 닫는 영역은 실제로 정부가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해관계자 너무 많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쏟아져 나오는 지금 현재 이제 그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일종의 뭐 이제
엄격하게 한다면.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굉장히 진통을 낳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재부가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뭐 약간의 이제 이거는 저 뭐 땜빵식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슨 사건들이 터지면 이제 관련된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의미화하고 강제화하고 뭐 지금도 이제 뭐 저 폭력 사태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인권 교육이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게 되고 2년에 한 번씩 교육 받지 않으면 갱신 자격 갱신이 안 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인권 교육과 더불어서 지도자들의 저기 이제 우리 스포츠과학원에서 나와 계시 박사님 나와 계시지만 과학적 티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 좀 발전적인 확산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뭐 스포츠과학원에서 국가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적 지원을 하면서 그 관련된 이제 코칭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지만 지금 그런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때려서 뭐 윽박 질러서 뭐 폭언해서 이들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코칭을 했을 때 좀 더 나은 코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게 이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인지에 대한 뭐 고민은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저 일각에서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죠. 외국은 국가가 스포츠 지도자가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종목 단체에서 다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역할들이 좀 많이 맡기는 뭐 분위기도 있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 일정 부분 국가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부족했던 교육들과 그다음에 저 과학적이고 좀 더 선진적인 티칭들도 국가대표면 한정돼 있거나 엘리트 체육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도자들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제가 계획이 세워지진 않았지만 예. 우선 이제 고용 문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착잡하고요. 실은 지금 이제 저희가 실태 분석을 정말 정확한 실태 분석을 잘해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으로 정책을 수반하면 성과는 당연히 일어난다. 일어나 시스템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지도자들이 선발이 되면 국가가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코치 선생님들 예를 들면 코치 선생님들 되면은 끝날 때까지 어떤 재교육이나 어떤 자기 연찬이나 자기 개발 자기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연습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는 저는 이제 저는 예비교사 교육기관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을 예를 들면 예비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또 나가면 또 매년 재교육을 통해서 자기 연찬이나 자기 개발 그 전문성을 신장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실은 충분히 우리 지금 지도자들도 전문 지도자들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지금 법에 국민생활진흥법에 보니까 지도자, 코치들은 전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서 전문가라고 하기 때문에 고용할 때 지금 단기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노동법에 적용을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지금 그 체육전문 지도자가 같은 계열에 서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들에 대한 국가의 어떤 관리나 지금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또 한 가지 말하면 지금 7개 지역이 고용 안정성을 지금 보장하고 있어요. 광주, 전남, 충남, 경남, 울산, 세종, 충북 7개 지역이 지금 이게 통계에 따르면요. 운동부 지금 지도자들과 공무직이라도 그 계약 안정성, 고용 안정성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요. 폭력이 줄고 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대안으로 고용 문제가 좋아지지 않다라면 평가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1년의 어떤 평가를 기록, 성적, 메달로 평가를 지금 하는데 내가 예민해질 수 없겠어요. 거기에 내가 내 생존, 생업이 존폐 위기에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학교폭력은 계속, 학교 운동폭력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다면평가하죠. 선수, 수의 기록에 기록 나누기, 선수 수. 우리나라 지금 구조는
우리 팀이 10명 있어도 한 명의 금메달 선수만 나오면 그 금메달의 어떤 그 기록이 코치하고 동일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명의 선수 중에 9명을 다 버리고 갑니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지금 지도하시는 지도자분들은 없겠지만 수영의 기록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 메달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지금 실은 어떤 관심과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거기에 뒤쳐져 있는 친구들의 어떤 관심과 지원은 없거든요. 교육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선수가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의 선수들의 기록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그것들이 그 모두의 기록이 코치의 어떤 평가 방법에 평가하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또 있겠죠. 네. 그런 방법들도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고재 선생님 그 학교에 많은 코치 선생님들이 계시죠? 예, 지도자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에 대한 지원이나 고용,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국가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폭력이라든지 부조리의 문제를 적극 개선할 수 있는 자질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현재 학교에서 느끼는 어떤 지도자분들과의 어떤 관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에 직면한. 예, 우선 그 이게 또 학교 현장에서도 전임 지도자냐 아니면 일반 지도자냐로 구분이 되고 전임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고 또 학부모들이 일부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일단 한 번 고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본인이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특정한 경우가 아닌 형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재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짧게는 뭐 3, 4년이 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뭐 20년까지도 예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예 20년 넘게 이제 근무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어떤 고의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하고 있는 행태가 예 그냥 이제 맞는 건 줄 알고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하시고 있고 또한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 자체가 물론 시체육회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진행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학교 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교육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죠. 그냥 윤리 교육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교육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본인이 배웠던 대로 본인이 하던 대로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예,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인 방법도 사실 없고 제가 이제 조금은 이제 여러 종목을 지도하다 보니까 느낀 거는 그 종목별로 어떤 매뉴얼, 교범이 없다.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지도자들이 너네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라 라는 교범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 축구의 경우는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저희가 월드컵을 진행하고 나서 어떤 지도자들 연수자료로서 그거를 마련을 해놨었는데 그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는 그냥 본인들이 배워왔던 거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배우면서 이제 지도하는 법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만 이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는 형태다 보니까 어떤 예, 계속 그 안에 고이다 보니까 이제 지도자들도 발전이 없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 그분들이 연차가 쌓이다 보면 급여 수준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다 학부모님들 부담으로 이제 지어져야 되니까 예 사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도자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일반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교원처럼 이제 순환도 해야지 좀 새로운 곳의 환경에 가서 새롭게 본인도 시작하겠다 라는 마음가짐 들 건데 계속 똑같은 일을 20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좋아서 하는 건지 뭐 즐거운 건지 그냥 아이들만 바뀌지 자기가 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네.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지도자의 자질이나 교육의 문제가 전반적인 어떤 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근본적인 문제라면, 이제 최근에 이제 교육부하고 문체부에서 지난 2월에 그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 방안을 이제 대대적으로 장관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까지 예고돼 있는데,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 굉장히 선수와 지도자의 폭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그런 어떤 처방을 마련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 2019년에 이제 조정훈 사건이나 2020년에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나 이 사건들이 다 어쨌든 지도자와 선수 간에 있었던 이제 문제들이고, 그 이후로 이제 세 차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됐고, 그 개정이 된 과정에서 지도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이 강화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 강화가 되고, 또 폭력 성폭력으로 징계를 일정 부분 받으면 뭐 영구 퇴출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재들이 강화가 됐던 법들이 이제 마련이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어쨌든 이제 뭐 그 징계 정보 시스템이 어쨌든 그 말이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마련하게 되면 지도자들이나 선수들의 징계 정보가 이제 다른 타 저기로도 공유가 되고, 다른 곳에 가서도 어떤 특별한 체육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주게 하게끔 하고, 다양한 이제 규제 방식대로 네. 이제 법든 개정이 돼 있는 거고요. 뭐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육 의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 진행이 됐고,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 고민하는 거는 법과 제도하고 별개로 또 이런 그러니까 네가티브한 이렇게 규제하는 방식의 많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과학적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월에 발표했던 거는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이전까지가 제가 저 지도자와 선수 간의 관계에 좀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주로 지도자는 가해자, 선수는 피해자, 일단 이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2월에는 학생 선수들 간에 이제 문제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학생 선수 간의 관계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 선수 간에 이루어진 폭력들이 상급 학교에 가거나 실업팀에 들어가거나 체육 프로팀에 들어가거나 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적인 이제 제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갔던 거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 환경이다 보니까 체육단체의 징계의 형태가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 그 학교폭력위원회는 이제 그 뭐 1호부터 8호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퇴학까지 쭉 이제 되는데, 그거는 사실 체육단체의 징계하고는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제 학생 선수 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학교 현장에서 학폭위로 이루어지면 이 징계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학교 선수 그 가해자 학생이 선수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아 물론 이제 이거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걸 막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그런 이제 인권 문제랄지 여러 가지 학폭 문제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이제 그 조치들이 2월에 있었던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정도의 법과 제도적인 개선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요, 이런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의 체육 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이중 처벌이다라는 것에 부딪혀서 시행을 못했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 법안이 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학생 선수에 대한 특기자 박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최대 5년으로 늘면서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도가 높아지기는 할 텐데, 작년에 최숙현 선수가 이제 이게 제도가 없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있어도 실행 의지나 관리 감독이 굉장히 좀 어려웠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좀 해야 될지, 제도가 있는 것과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일단은 이제 작년 물론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이 제도가 한두 개 바뀌었다고 해서 또는 기관이 한두 개 생겼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당시에 여러 가지 신고 시스템이랄지 그다음에 체육계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제 식구 감싸기나 어떤 온종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비판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이후에 저 문을 연 스포츠 윤리센터가 어쨌든 체육계원 독립대에서 신고를 받고 네. 조사를 하고 하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신고와 조사와 관련된 그리고 온종주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다른 기타 제도들에 대해서는 제도가 완비되었으나 뭐 완비는 아니죠. 제도가 만들어져 있으나 실행이 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제대로 실행되기 전이죠, 사실. 그러니까 제도는 결국은 사람들을 바꾸는 게 기본 목적인 건데 그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제도 그 법이 어쨌든 그 조재범 사건 이후로 개정된 법이 최초 시행이 작년 8월이었고 그러니까 1년 반이나 돼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 거고 그 이후로 이제 최석현 선수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돼서 지금 이제 6월 9일자 시행되는 법까지 쭉 개정이 되어 있고 예. 그것들이 이제 실행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제도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더 많은 감시와 뭐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송지현 교수님께 이제 좀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러니까 처방 차원에서 이런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그 좀 불행한 일인데 아까 예방 차원에서 지금 교육의 문제 지금 단기 인권 교육이라든지 그냥 그 일회성으로 그치는 이런 교육들이 별 실효가 없다라는 그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런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자격제도 안에서 어떤 좀 그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간략하게. 예. 네. 우선 지금 말씀드리면 2004년 1월부터 지금 학교폭력예방법이 이제 제정돼서 27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 법 개정들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는가? 저는 정책들이나 어떤 법 제정은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 후속으로 성과평가, 이게 그런 정책들이 정말 우리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그 유용했었는가? 실효성이 있었는가? 이런 평가들이 지금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 이제 학교 폭력 문제들이 막 이슈화되고 그러면 바로 한 뭐 10일 이후에 바로 어떤 뭐 법 제정이나 강력한 어떤 대책들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관심들이 없어져요. 최근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몇 년 전에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생기부에 기록하느냐 마느냐라는 그 어떤 법 제정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찬반.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학교 폭력을 정말 줄이는데 어떤 실효성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동부 폭력을 그렇게 어떻게 뭐 기록하고 어떻게 남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고민들이 조금 더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운동부 폭력을 줄이는데 이제 지도자와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도자들이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말해오는 건데 너무 예민해져 있다. 그 예민한 이유가 뭐냐면 나의 어떤 평가가 결국엔 기록이나 어떤 메달, 성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과정들의 어떤 평가들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학교 운동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격제도 제가 교원 양성기관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예를 들면 뭐 급수를 둘 수가 있죠. 3급, 2급 또 그 급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또 어떤 처우도 바뀌어야겠죠. 예를 들면 급여 문제나 이런 것들도.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용 문제. 그런 문제도 충분히 지금 7개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시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긍정적이다라는 결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하고 또 그에 대안으로 네. 평가 방법의 다면화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종합적으로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어느덧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좀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고재상 선생님부터 마지막 그 좀 마무리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나 지도자를 직접 현장에서 보시면서 네, 지금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회복적 생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처방 중심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전반적인 교육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런 학교 운동부를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학생하고 좀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제 알게 됐는데 본인이 좋아서 하기보다는 권유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와서도 어떤 본인이 아닌 타이에 의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친구의 배경을 봤을 때는 이 친구는 뭐 공부도 웬만큼 하고 운동도 이제 웬만큼 실력이 좋은 친구인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느 순간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은퇴를 하는 게 경기는 그게 빠르고 늦은 거의 차이는 있는데 시작할 때는 너는 꼭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거 하려면은 이거를 해야 돼. 체육 특기자를 해야 돼. 라고 시작은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 아이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져 준 게 있나. 그냥 양궁 하나만, 운동 하나만 하게끔 시킨 게 아닌가. 또 그 아이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예, 뭐 교수님 말씀처럼 그 운동부 내 문화 자체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아이들 지도하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교사 생활하면서 했던 그 담임으로서 역할을 했던 그 어떤 활동들이 운동부 아이들한테는 너무 새로웠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 때문에 못했던 뭐 수련회, 수학 여행, 어떤 뭐 학생회 활동, 학급 회장 이런 것들 자체가 아예 이 학생들한테는 경험 자체가 없는 거고 지도자들도 그걸 왜 가서 해야 되냐 우리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학생들이 본인이 이제 특기자가 아닌 어떤 운동 선수가 아닌 학생이라는 그 문화만 형성돼 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폭력적인 부분 어떤 억압적인 부분들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저는 뭐 많은 마지막, 말을 예.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 의견들 제가 정부가 아직 다 하지 못한 여러 의견들과 그리고 더 많은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더 나은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지영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요즘 막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이 운동부 폭력 미투 사례가 아주 또 긍정적으로 변하는 전환점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을 줄이는데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지금 잠재적 가해자인 학생들에게 내가 이런 어떤 개인적 충동과 폭력이 나의 미래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피해자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암시를 주면서 좀 교육적인 자료로서도 활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체육학회하고 또 특히나 그 안에서 스포츠교육학회가 오늘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적절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학에서나 이런 연구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사례들을 모아서 연구하고 공통적인 대안들을 좀 만들어내고 학교 당국이나 이런 기관들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교육 자료로서 활용해서 학교폭력을 좀 줄일 수 있는 이 시점 오늘 이후로 이런 정책들이 조금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네. 아주 의미 있는 오늘 토론에 같이 참석해서 아주 예,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현우 박사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운동부 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 제도를 계속 개선하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의 보수교육 강화라든가 자격기준 강화, 그리고 학교 운동부의 운영 규정 같은 거요. 훈련시간, 연습시간, 그리고 학교 운동부 대회 규정. 이건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 지켜나가야 서서히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기본 단계고, 그러나 이렇게 시스템 제도만 바꿔서는 안 되고요.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선수, 학부모, 지도자, 교사가 어쨌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가 뭐 체육계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저희 모든 사람들 함께 관심을 가져야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결국 저희가 학교 운동부라는 것이 학교 운동부가 폐쇄적이고 떨어져 있었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운동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스포츠 클럽이든 또는 뭐 공공 스포츠 클럽이든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기를 수 있도록 오픈되도록 그런 기회를 만든다면 지금 학교 운동부가 사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그러니까 학교 운동부를 없애고 새로운 클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동부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로를 계속 개발해 줄 때 그게 지도자의 처우도 개선되고 학생 선수의 폭력 문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짧은 소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그 제 발언은 그 시청자분께서 주신 의견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논의한 주제가 학교 운동부 내에 그 구성원들 간의 폭력의 문제인데 결국 폭력 아이들의 문제는 어른의 문제이다라는 것에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어른 안에는 직접적으로 지도자를 포함해서 이 체육에 관계된 행정, 그 다음에 단체, 기관들, 이 체육을 움직이는 이 스포츠계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런 책임의식을 공감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고 어른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여해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국민체육진흥주간 학교폭력 예방 관련 이 포럼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